유타대학교가 지난 5월 27일 정신건강 인식의 달을 맞아 특별한 명상 이벤트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Writing 301호 학생들이 주관한 행사로 Sound for Your Soul이라는 제목과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U833호에서 12시부터 1시까지 열린 이번 행사는 학내 가장 한적하고 넓은 방에서 진행돼 많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정신적 안정을 찾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번 명상 이벤트는 전문 싱잉볼 명상 지도자 올리비아 조의 안내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싱잉볼의 소리에 맞춰 깊은 호흡을 하고 정신을 집중시키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싱잉볼에서 발생하는 독특한 소리와 진동이 마음을 진정시키고 명상 상태를 도움으로써 명상이 처음이고 어색한 참가자들에게도 재밌고 특별한 경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다가오는 기말고사 시험에 지치고 힘들 학생들에게 싱잉볼의 울림을 이용해 스트레스 안화를 돕고 스트레스 이완 호흡법까지 배울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학생들은 사전에 참석자들에게 편안한 옷을 입기를 권고했고, RSVP를 통해 맛있는 점심까지 제공했습니다. 해당 학생들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학업과 일상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자 이번 명상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싱잉볼의 소리는 심리적 안정과 명상에 큰 도움을 줄수 있어 많은 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행사를 통해 많은 이들의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명상의 긍정적인 효과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IBS 김신비입니다.